자, 이번에는 여권의 대선 소식입니다. 네거티브 안 하기로, 안 싸우기로 하셨는데 싸우고 있습니다. 경선 불복론으로 번진 명락 대전. 이게 조간신문의 제목입니다. 서른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이 과거에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문제입니다. 이 지사가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원팀 장담 안 된다 라고 인터뷰를 한 대목. 자, 이재명 캠프에서 현근택 대변인,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공공연하게 경선 결과 불복하는 거 아니냐, 협박하는 거 아니냐 반발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다시 이낙연 후보 측, 이 지사의 후보 적격성에 의문이 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설 의원 발언을 봐라. 경선 불복이 어딨냐 라고 서로를 저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근택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죠. 휴전 상태인데 과연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만약에 상대방이 뭐 지금 막 대포 미사일 쏘다가 소총 한번 쏜 거 가지고 하진 않겠죠. 휴전 상태니까. 근데 갑자기 또 뭐 미사일을 쏜다, 대포를 쏜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제가 보기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휴전 상태라고 하는데 저쪽이 미사일 쏘면 또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자, 이 논란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낙연 후보 측의 관계자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겁니다. 일단 김광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서른 의원의 저 발언, 이재명 후보가 최종 단일화 후보가 되면 원팀 장담할 수 없다, 이게 경선 불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해석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경선 불복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경선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이제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정말 경선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싸워요. 그러면 서로 안 볼 것 같아요.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 그러면 굉장히 감정이 많이 상하죠. 그런데 예. 결과적으로 누가 거기서 뽑히게 되면 거기서 진 사람들도 사실은 다음 정치 생명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리 마음적으로 경선에 결선에서 당선된 후보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굉장히 원팀 얘기하고 나는 뭐 거기에 불복하지 않고 승복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경선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 이제 표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의도예요. 근데 경선 불복이다 딱 얘기하면 오히려 이게 역풍 불거든요. 그러니까 경선 불복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되면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래서 계속 지품으로 말미암아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하여금 마음을 흔들려는 의도인데 별로 그다지 뭐 성공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낙연 후보 측의 관계자의 발언을 문제 삼는 대목을 보셨다면 이번엔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재명 지사 측의 무언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사직을 왜 대선에 활용하느냐라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기본소득 홍보에 34억을 썼는데요. 근데 지사도 도민의 기본권이나 복지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미국 언론의 광고까지 해야만 경기도 도민의 삶이 좋아지나요? 흔히들 도청 캠프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사직 사태 자체가 그건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정을 뛰어넘는 개인 홍보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이번에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를 문제 삼으며 기본소득 관련해서 30몇 억의 광고를 쓰는 거, 미국에까지 광고하는 거, 이거 대선 홍보 아니냐, 도청 캠프다,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 아까 저 현경택 대변인이 휴전 뭐 이야기를 하던데 10월 10일 전까지는 휴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싸우라? 예, 예. 뭐 싸우라고 제가 이제 부추기는 것은 아니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면은, 당내 경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선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10월 10일까지는 치열한, 공격과 수비 또 뭐 이게 공방이 왔다 갔다 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의 역사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정부에 말하자면 이 수상들이 아주 손톱만한 것이긴 합니다만, 행정적 재량권도 있고 예산, 재정적 재량권도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특정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 정책이 제대로 좀 알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홍보비를 편성을 하고 이제 집행을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뭐 홍보비를
뭐 책정하고 집행하는 거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보고, 저것은 이제 경기도의 수장인 이재명 지사 그 집행부에서 이제 판단해서 집행할 문제로 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적절했냐, 규모가 적절하냐 안 하냐, 이것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저걸 가지고 이제 문제 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낙연 지사도 전남 지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또 광고 집행비 그 저 언론 뭐 집행비 이거 보면 또 이제 역풍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 뭐 그 문제 제기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저것이 뭐 논란이 2일, 3일 이 가져가는 것은 별로 이제 득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